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7.4%로 시장 예상치 7.2%를 상회했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달러화의 가치가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동안 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102만 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어느 주에서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7.4%로 시장 예상치 7.2%를 상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는 0.3% 오른 7.4%로 시장 예상치 7.2%를 0.2% 상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선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날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 0.2%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피크를 찍었던 3월의 11.7%와 비교하면 11월 7.4%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느린 둔화 속도입니다. 오전 8시 30분 공개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에 상승하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했고 달러 지수도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달러화의 가치는 최근 들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04.75를 기록해 9점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19개국이 사용하는 유로는 1단위당 달러 교환가치가 0.25%가 상승해 1.0581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로가치는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오름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2일 동안 1유로가 1달러를 밑도는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역시 0.27% 오른 1.2274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엔화 가치도 0.4% 뛰어 1달러의 교환가가 136.14엔으로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42원 50전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오늘 1,306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정책 회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최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 열리는 7차 회동에서 연준은 4차례 연속 밟은 자이언트 스텝 대신 5월 2차 회동 때에 0.5%포인트의 빅스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연준 회동 바로 전날인 12일에 1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가 발표됩니다. CPI 인플레는 6월에 9.1%에서 정점을 찍고 10월에 7.7%까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1월 뉴욕 맨하튼 지역 평균 임대료는 5,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9% 오른 건데요. 앞으로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먼과 밀러 세미월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튼 지역의 11월 평균 임대료는 5,249달러,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4,095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1년 전보다 18.7%, 올해 10월보다는 2.1% 증가했고 기록상 세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CNN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부담 대신 임대를 선택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임대료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세뮤얼 사장 겸 최고 경영자 조너선 밀러는 임대료는 올해 초처럼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고치 때보다는 낮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튼 임대 시장은 올해 초보다는 현재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보고서는 또 11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규 임대 계약이 연간 가장 크게 감소했고 공실률은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신규 임대 계약 중에는 16%에서 1개월 임대료 무료와 같은 옵션이 제공됐습니다. 10월에는 같은 사례가 13%였고 1년 전에는 전체 신규 임대 계약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밀러 CEO는 경제나 고용이 너무 강해서 임대료를 크게 떨어뜨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미 전역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죠.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도 1년 전보다 더 싸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제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날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329로 1년 전 $3.343보다 낮아졌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일주일간 $0.141, 한 달간 $0.475 각각 내려가는 등 뚜렷한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등하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를 돌파하며 고공 행진하다가 여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을 함께 끌어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지난 9월 말 이후 각각 20% 이상 하락해 배럴당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하면서 휘발유 가격 안정에 몰두해온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펼쳐온 연준에게도 기다리던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런 휘발유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베센 보비노 S&P 글로벌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욕타임즈에 휘발유 가격의 완화로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이 더 많아졌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2022 회계연도 동안 미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102만 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시민권 취득자 수가 많았습니다. 지난 7일 이민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9월 30일 종료된 2022 회계연도에 모두 107만 5,700건의 시민권 신청서, 112만 2,300 케이스를 처리하고 96만 7,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거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반 자녀 및 기타 귀화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02만 3,2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겁니다. CBS 방송은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2022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 취득자 수는 1996년 104만 991명, 2008년 104만 6,53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원 국적은 멕시코와 인도, 필리핀,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과 베트남, 중국,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민국 직원들의 헌신과 연방의회의 자금 지원 덕분에 14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며 반면 심사 적체 건수는 2021년에 비해 6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업 영주권도 27만 5,111건을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비자 발급 대상의 국적은 인도가 가장 많았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국은 2023년 일부 이민 프로그램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며 그간 유지해온 종이 서류 및 우편 방식 대신 온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충하고 신청 서류들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입국 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6개월 이상을 머물러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과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재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 요건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 외국인 중 한국 직장에 고용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닐 경우 한국에 6개월 장기 체류 때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면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등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 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돼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 정지만 해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 원, 2019년 3,671억 원, 2020년 5,715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 전역 어느 주에서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원은 어제 미국 어느 주에서나 동성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민주당원들과 39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 판결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동성혼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속도를 내 통과된 법안은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국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진 않지만 다른 주에서 받아들여진 동성혼을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사랑과 자유의 영광스러운 승리라며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찬성 61표 대 반대 36표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정부는 그들이 건설하는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자와 독감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올겨울 트리플데믹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우려했던 대로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달 24일 기준 2,400명대를 기록했던 뉴욕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지난 2일 이미 3,000명대를 넘어섰고 7일 기준으로는 3,7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산세와 보건당국 경고에도 예방접종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바세츠 보건국장은 1년 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와 달리 뉴욕 주민의 13%만이 코로나2가 예방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백신을 접종하는 주민들이 줄고 있지만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호흡기 질환이 거세게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련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셋 국장은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뉴욕시 독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독감 환자는 약 11,500명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급속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양성률도 21%로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은 독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뉴저지주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봄 실시된 뉴저지 표준시험 결과는 2019년에 비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뉴저지주 교육국은 지난 봄 실시된 뉴저지 표준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은 2020년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2020년과 21년에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영어 과목을 치른 학생 중 기대 점수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 비율은 48.9%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8.7%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수학 과목은 기준 점수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학생이 34.6%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10.1%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영어와 수학 점수를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 올해 학생들의 학력은 7년 전인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육국은 이번 시험 결과가 팬데믹 기간 진행된 원격 수업의 한계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운 수업 환경, 감염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국은 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저지 졸업시험 결과도 발표했는데 영어에서 졸업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체 39.4%, 수학은 49.5%에 그쳤습니다. 이에 교육국은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5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조언, 정신건강과 조기교육 등을 제공하는 1,500만 달러 규모의 뉴저지 학생 성공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어제 뉴햄프셔주 소도시 리틀턴의 한 가족묘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육군병장 알프레드 시드니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시드니 병장은 1951년 한국에 파병돼 그해 5월 18일 남한 쪽이었던 강원도 한계리 근처에서 소속 부대가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시드니 병장의 유해는 1954년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반환한 전쟁포로 유해에 포함돼 하와이 호놀룰루의 국립묘지에 묻혔고 그동안 DNA 분석 등을 통해 올해 8월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농구 선수를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데려왔습니다. WNBA 피닉스 머큐리 소속으로 오프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라이너는 올해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라이너는 지병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았고 급하게 짐을 싸다 실수로 이를 넣었을 뿐 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올해 8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어제 생후 6개월 이상 5세 영유아에게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계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모더나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5세 영유아가 최초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한 지 2개월 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 화이자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4세 아이에 대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차를 맞지 않은 경우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FDA는 지난 6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원형 백신 접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2세 미만 아이의 백신 접종률은 2.7%, 2세에서 4세 아이의 접종률은 약 5%입니다. 식품의약국은 먹는 방식에 고양이 당뇨병 치료제 백사켓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당뇨병 경구 치료제가 승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FDA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용 의약품 승인 현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백사켓은 인슐린 치료에 전력이 없는 고양이의 혈당 조절 개선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mg짜리 알약 하나를 먹이는 방식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사켓을 투여받은 당뇨병 고양이의 80% 이상에서 치료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